게임 난창단. 지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일단 좋긴 좋은데, 뭔가. 아, 좋습니다. 예. 예비군이라고? 아니, 좀, 잘 만들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는데, 약간 느낌이, 조금 아쉽네. 자, 두 번째. 자, 알파벳으로 트로피를 형상화했다. 오, 별을 넣어서 우승 횟수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야. 야, 뭐 나쁘진 않네. 맞죠, 여러분들? 지금 반응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We will sweep trophy. 우리는 트로피를 휩쓸 것이다. 그래서 WST라는 그런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감스트니까 ST도 또 들어가게 하고 싶었고,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 약간 좀 우승 후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야, 그리고 이거 아디다스에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디다스 직접 찾아가야 되냐? 제가 아디다스 가서 주황색으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정재영 선수가 요구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월드 B 투어라고 했다고? 야, 이 희발 새끼야. 응? 이거라고요? 아니, 무슨 또 이겁니까? 아니, 그 애들이 진짜로 말을 좀 곱상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예? 윈스턴이 뭡니까? 저는 그, 자, 일단 이거 좋습니다. 자, 계속 가고. 야, 이거는, 야, 이 새끼야. 웨스트 브로미치 아니야, 새끼야! 아니, 이거 웨스트 브로미치 베낀 거 아니에요! 아, 나 이 새끼 이거 어디서 봤다 했다. 이거 어디서 참새 어디서 봤냐 싶었네. 존나 날로 처먹네, 이거 진짜로. 야, 이거 웨스트 브로미치 그거잖아. 어? 자,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승이라고요? 아니, 안 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마크 박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승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우승이라 하시면 안 돼요. 아, 나 미치겠네. 자,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약간 할범 탕수육 느낌인데. 뭔지 알지? 할범 탕수육 뭔지 알아? 여러분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약간 그 원할머니 보쌈 약간 그런 필인데. 근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그 정지영 선수나 창현이나 효민이는 이런 마크를 안 오네요. 이런 거는 뭐냐면 약간, 나의 그냥 그 이모티콘 약간 요런 느낌이지. 조금 아쉽네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정말 잘 만드셨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예, 아쉽네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도 자, 오, 좋은데요. 근데 너무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근데 괜찮다고 하는 사람도 많네. 약간 챔스 느낌도 나고, We will sweep trophy. 나쁘지 않네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플하기도 했구나. 나쁘진 않은데, 이게, 그, 약간 뭔가 알라딘 느낌도 나고 좋긴 하네. 약간 이게, 스완지 느낌도 나고, 맞죠? 스완지 백조 느낌.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 괜찮긴 한데, 이게 바꿔치진 않는데, 그래도 정말 또 잘 만드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DSR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예, 조금 기분 나쁘시면 항상 또 죄송합니다. 자.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이거 맨시티 아니야, 새끼야! 맨시티에다 첼시 마크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야, 임마! 아우, 적당히 해야지, 진짜, 씨. 아니, 뭐, 돈이 급해? 쟤 이거 하면 이제 제가 현금, 내가 얼마 준다 했냐? 20만 원이나 내가 얼마 준다 했냐? 어? 제가 의자랑 막 보내준다 했거든요?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로. 야, 이거 맨시티 아니야, 새끼야, 이거. 누가 봐도 맨시티잖아, 이거. 첼시 맨시티. 어?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 근데 이거 좀 괜찮긴 괜찮은데? 이거 좀 괜찮긴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넘기고요. 자. WST를 세로로 만들어 트로피와 승리의 횃불로 보이도록 디자인해보았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약간 좀 느낌이 약간 노르웨이 리그 느낌 나네요. 약간 뭔지 알지 여러분들? 노르웨이 리그, 저기 북유럽 스웨덴 리그 느낌. 뭐라고요? 자, 일단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채팅창에서 프리코리아 당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예, 좀 대선이라 저도 얘기하기가 좀 민감한데 좀 그런 얘기 자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쓰면 난리 난다고? 자, 일단 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 만드셨는데 제가 이렇게 뭐 안 좋다 해도 저만 뽑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그 프로게이머 멤버들의 의견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모집하는 건데 제가 약간 아쉽다 해도 멤버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심플하면서 괜찮긴 하다. 맞죠, 여러분들? 심플하면서 괜찮긴 하네요. 오, 나쁘진 않아. 이게 뭐 구대기냐. 나쁘진 않은데요? 약간 나침반 느낌도 나고, 맞네. 괜찮죠? 예, 아니, 바람의 나라라고. 피파. 별로예요? 약간 맨앤 글라드바우 느낌도 약간 좀 나긴 나고, 예. 맞죠, 여러분들? 자,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 쿠티비 로고 아니에요? 아니, 나 진짜 디스가 아니라, 진짜로. 이게 뭐예요, 이거? 예, 아, 진짜 디스가 아니라, 그냥 그 느낌 딱 나가지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체 나눔 고딕, 트로피 색인 골드색가 단단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그레이 계열을 사용하였다. 원 안쪽에 WST를, 뭐라고, 버거킹 느낌 난다고? 아, 근데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오, 이건 좋네! 오, 이거 괜찮네, 이거. 이거 좀 나쁘지 않네. 좋습니다. 요거보다, 왜냐면 요런 느낌은 많이 있어요. 요런 느낌은 이제, 그 축구 클럽에도 좀 많이 있고,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단은 저 혼자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디자이너분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창작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쉽게 던진다고 해서, 너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디서 봤지 여러분들?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테일즈 위버라고? 잠깐 피파 챌린저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이거 테일즈 위버라고요? 테일즈 러너 그게 뭐예요? 야 테일즈 러너 올려봐봐 그 방송국에 있다가 자 이거 패밀리가 떴다 아니야 뭐야 아니 그 느낌이 왜 나지 근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 갑자기 이거 갑자기 패터씨 떠버리네 하지만 그래도 아 근데 이게 가장 퀄리티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진짜로 정말 작업도 많이 하셨고 기분만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정재영 선수가 가장 좋아할 것 같은데 정재영이 또 여기 또 이거 이거는 휴경까지 쓸 수 있고 이건 바람의 나라 그걸로도 괜찮네 저희 팔뚝 문파 마크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짜로 그럼 공짜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뭐야? 하다 말았어요 이거? 이거 뭐야? 오! 와 뭐야?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네. 오 괜찮네. 내가 보라색 좋아하거든 내가. 제가 약간 보라색이랑 녹색 좋아해요 제가. 전남 드래곤즈라고? 아. 자 잠시만요. 자 저도 어디서 많이 봤다 생각했거든요. 자 지금 전남 드래곤즈 자 전남 드래곤즈 마크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조미 쌓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웃음이 터지실 거예요. 네.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야 근데 또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 또 기분 나빠하시니까. 근데 다 까놓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보라색 좀 좋아해서. 다 색감만 비슷합니다. 아니 근데 다 어디서 본 거 같지 이거? 아니 일단 이것도 존나 멋있네. 제네시스라고. 자 지금 제네시스 그다음에 이제 스베누 별게 다 나옵니다 지금. 예. 자 지금 SKT1 잠깐만 근데 이거는 너무 비슷한데 진짜로? 그 다음 이제 하식스도 나오고 있고 아 이거 미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간단하게 좋아 사실 마크 달려면 지금 뭐 메르시 날개다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친근하게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이분들이 뭐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또 드립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오, 이, 뭐야 이거? 야, 야 이거는 오, 잠시만요. 뭔가 야, 좀 느낌이 뭔가 느낌이 좀 있어, 맞죠? 간지가 있습니다. 어, 나쁘지 않지. 그렇지, 이렇게 해도 되고. 뭐야? 오, 누가 머리 잡아 당긴 줄 알았네. 오, 나쁘지 않습니다. 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예. 담배라고요? 이게 왜 담배예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귀신이 아니라 누가 막 잡아 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하잖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너도 고생했을 텐데, 이게 뭐야, 어? 응? 야, 이게 뭐냐, 이거 갑자기. 아, 무슨, 대가리도 삼각김밥으로 해놨어. 이게 뭐야, 어? 아니 그리고 제가 수염을 언제 이렇게 길었습니까? 와 이거 너무하네 진짜로. 아, 자 일단 WST에 그 W도 없거든요. 일단 고맙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내 그 마크보다는 제 약간 캐리커처 그런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것도 웃어 막 본 것 같은데. 아 근데 이런 말을 좀 드리면 이제 이분들도 기분 나. 야 이거는 웃어 나온 거냐? 연세대학교라고요? 연세대학교요? 연세대학교예요? 야 이거 스톤에이지 아니야? 이거 태권도장이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국내 치킨 네 드래곤 플라이 예 근데 잘 만들긴 확실히 좀 잘 만들긴 했어요. 맞죠 여러분들? 예 잘 만들긴 확실히 좀 잘 만들었습니다. 자 오! 난 이게 너무 좋네 이거. 약간 요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저는. 어 약간 뭔가 몽환적이고 뭔가 좀 현차적인 느낌? 어 괜찮은데? 아 저는 사실은 요런 느낌이 괜찮아요 진짜로. 약간 현차적인 느낌이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어, 뭔가 너무 약간 좀 너무 단순하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한 거 좋아해서 어 저는 이거 높은 점수 주고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야 이 새끼야. 아니 이거 뭐야? WST인데 WTS는 또 네가 네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한국 사람인데 이거를 아우씨 아우씨 신스 2017 피파 온라인 3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 어? 와 나 살다가 진짜 씨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뭡니까 이거. 아 자 일단은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총이 뭐예요? 야, 임총이 뭐냐가? 뭐, 그게 뭔 말이에요? 야 그게 뭔 말이냐? 야 탱구야 너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웹툰 작가라고요? 아니 너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저 몰라요 저는 이제. 예.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무슨 무용단도 아니고 약간 너무 아쉬운데 진짜로. 어 이게 왜냐면 우리가 피파 온라인 3잖아. 너무 그러니까 잘 만들었는데 어 약간 이게 뭔가 무용단 그런 느낌이네 뭔가.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 명왕성 목성 요런 느낌이라 예 조금 뭐 지금 세균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좀 잘 만들었는데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균맨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오 이거는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오 비감 WST 오, 이거 13구역 조직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 왜냐면 굳이 제 얼굴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실 그러면 이제 정재용 원창현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어, 제 팀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어, 그들이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연필로 직접 그리셨는데 나중에 좀 대성하는 어, 좀 미술인이 좀 되도록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제. 뭔가 약간 이 느낌 자체가 어 뭔 느낌인가요? 이게 약간 좀 어 약간 청아하기도 하고 약간 무슨 느낌이죠? 자 지금 SKT1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SKT1 마크를. 자 지금 카트라이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 아니 너무 비슷한데?
아니 잠시만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카트라이더 천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예. 자, 몬스터 길들이기 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표절이라기보다 원래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 이제 그 또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뭐야? 오, 존나 멋있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약간 단순한 거. 야, 이거 존나 멋있네, 이거. 야, 이거 별로냐, 이거? 오, 나 이거 존나 멋있네. 별로라고요? 나는 이런 느낌 좋은데, 약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유벤투스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약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라고요? 약간 사임 느낌도 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와, 뭐야! 헐시티 베꼈어요. 어우, 농담이고. 이거 마크가 이렇게 움직여지네? 자. 일단 여기 느낌이 뭔가 바르샤 느낌이 나고, 여기 헐시티가 또 있고. 그리고 지금 환센치 오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환센치 오전. 다시 이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따다다다, 따따라다다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예. 자, 가보겠습니다. 뭐 고려대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잘 만들었네, 근데. 오, 뭐야, 이거? 야, 오, 그래? 참. 와, 자, 일단은, 뭐, 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자, 일단, 괜찮네요. 자. 대한 태권도협회 마크 아니야? 자, 지금 뭐 피자 박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케이캅스 31사단 마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방위대 마크 개그 콘서트다. 야, 개그 콘서트 누구냐 진짜. 어? 야, 개그 콘서트 누구냐? 어? 자. 자, 일단은 아, 근데 또 이런 이것도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되네. 아, 진짜로. 자, 일단은 아, 예, 일단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어차피 어차피 환경이랑 애들 다 같이 고르는 거고 하는 거니까. 네. 자, 좋습니다. 야! 와, 이거 진짜 딱 심플하고 딱 좋다. 이런 마크가 딱 이제 검은색 해가지고 약간 좀 그 저지 같은 스타일로 해버리면. 이게 진짜로 느낌 괜찮네. 진짜로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요? 네? 아닌데요? 전혀 다른데? 요미우리 자이언츠랑? 자, 지금 채팅창에 이 마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이글스. 근데 좀 어피스트 해버립니다. 지금 중요한 게 어피스트 해버려요. 예. 자, 그래도 좀 정말 고생하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잘 정해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거 내가 옛날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학원이 쉬는 날에 이런 거 앞에 붙여놨거든. 오늘은 쉬는 날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봐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좀 붙여놨거든요. 예. 자, 일단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 영어 해외학원 다닐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자, 좋습니다. 자. 오! 야, 차라리 이런 게 나아, 진짜로! 우리는 트로피를 휩쓸 것이다! 라는 컨셉에 맞게 트로피 형상면을 기준으로 WST 글자를 배열하였습니다. 특히 WST 로고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S자를 트로피를 감싸진 모양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웃었다! 약간 S자를 손으로 감싸지는 느낌이래. 와, 씹어졌네. 자, 그리고 여기에 좀 만드는 차트까지 이렇게 좀 그 하셔가지고. 이야,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로. 뭐, 이거 진짜 좋네요. 예. 이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와! 와, 이거 갑자기 뒤로 갈수록 좋은 게 왜 이렇게 많냐? 와, 이거 존나 멋있는데, 이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개댄푸드라고요? 바르샤 플러스 개댄푸드라고? 개댄푸드는 아닌 것 같은데요? 15사단이라고?
자, 자, 여러분들 일단 좀 드립 좀 자제 좀 해주시고, 예, 자. 자, 일단 그래도 진짜 저는, 어우, 뒤로 갈수록 정말 또 괜찮은 걸 많이 보여주네요. 뭔가 가시 박힌 그런 느낌도 있고. 오,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고생 많이 하셨네. 모든 상을 휩쓸겠다는 의미와 강컴퍼니 팀워크에 경고함을 더했습니다. 유니크한 밤하늘 전세계 아무나 닫을 수 없는 별 우승 그리고 그 별 향해 치솟은 영혼의 팀을 추상적으로 표현해 역동적이고 선명한 로고를 제작했습니다. 와... 야 이거 오졌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아니 왜 또 정자를 하십니까? 진짜 그런 말을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야 진짜 고생했잖아 그래. 아니 개쩔구만 이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심플해 보여도 옷에 딱 이렇게 입었을 때는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 이분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 디자인 오래 하신 분 중에 한 명일 거야. 정말 고생하신 분이고. 봐봐, 봐봐. 존나 멋있잖아. 지금 봐봐. 봐봐, 이게 컵이 아니, 근데 우리는 컵이 아닌데. 봐봐, 이렇게 컵이 하니까 좋네. 괜찮잖아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 진짜 정말 오래 하셨네. 이런 분이 진짜 대박이야, 대박. 정말 멋있습니다. 자. 너 뭐야? 너 이거 뭐야, 이 새끼야? 어? 아우, 씨. 와! 와, 씨발, 나 이거! 와, 나 이거요! 와, 나 이거 존나 멋있네! 저 이거요, 이거! 저 약간 지구본 입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빛을 비친 거 봐서는 오 이거 존나 멋있네요? 아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이쿤이라고? 아니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저는 원래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 오 진짜 잘 만드셨네 이야 고맙습니다 진짜 예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